갑자기 와서 막 마운팅을 해요. 아, 마운팅을 하네. 마운팅을. 얘가 사람을 보면 미쳐버려요. 반갑다는 표현이 과한가 보구나. 반사한테 도망갔어. 자, 가. 방으로 가. 진짜 왜? 비바보 지정! 숭충충! 이겼다! It's like a movie when you so walk by. You got that come get me kind of look in your eyes. 3월이는 리트리버고요. 19개월이고 남자아이인데 아직 중성화는 안 했어요. 3월이구나. 3월이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이 동생입니다. 엄마잖아. 3월이 동생이야. 일로 와, 3월이. 일로 와, 3월이. 3월이. 아이랑은 엄청 잘 어울리네. 아, 제 성격 엄청 좋네. 그래요? 네. 애하고 저만큼은 대박인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3월이 엄마입니다. 아, 제가 그 뷰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주로 재택으로 컴퓨터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들이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 보여서 동생 만들어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빨리 와, 시온이랑 못 뛰고 있어. 너무 이제 힘들어서.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물고 왔어요? 물고 왔어요? 선물이 잡아. 선물이 잡아. 선물이 잡아. 선물이 잡아. 야, 잡아. 선물이 잡아. 선물이 잡아. 선물이 잡아. 없다. 트리버가 천사견이라고 하시는데 쟤는 아니에요. 라브라더가? 막 뛰어들고 난리를 치고 좀 위험해서. 아이고, 쌤이 저기 벽이 다 보여 지금, 허니. 어머나. 3월이 빨리 내려가. 엄만 혼난다, 3월아. 저 시키진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 저 제작진이 일부러. 그쵸. 아, 시키는데 어떻겠어요? 그렇죠. 원래 올리면 내려가겠죠. 아이고. 뭐야? 3, 2, 1. 뭐야? 뭐야? 1. 예!
어떡해. 예! 이거 누가 이렇게 써? 납작 엎드렸네, 납작 엎드렸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왜 뜯었어? 아, 진짜 지친다, 아주 지쳐, 아주 질려, 아주. 어? 질리고 물려, 아주 그냥. 아, 진짜. 이걸 왜 찢어, 왜?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얼른. 어떻게 올라왔어? 내려가. 빨리 내려가. 집에서 주머니에 손 넣기 진짜 쉽지가 않은데. 집에서 주머니에 손 넣기. 벗어나신 거예요.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사마리 얼른. 내려가. 빌기 직전인데. 내려가, 내려가, 얼른. 네, 그렇다고 안 내려와요. 저기 누웠어. 내려가. 자존심, 자존심. 내려가. 혼난 건 혼난 거고 더 뜯겠다는 건가? 빨리 내려와. 아, 오늘 정신 없으시겠다. 뭐라고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셀 수가 없이 그냥 다 파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명이 파괴왕. 별명이 파괴왕. 일단은 벽을 가장 좀 심각하게 뚫었고 바다, 물이세요. 물이세? 방충망도 다 아작냈고 그리고 뭐 소파가 한 다섯 개, 의자 한 열댓 개. 뭐 책상, 테이블, 뭐 지금 벽에 뚫어서 이게 옛날 집이라 성명가루가 온 집안에 다 덮여서 그 닦느라 제가 진짜 죽을 뻔 봤거든요. 저거 아, 몸에도 안 좋은데 저렇게 막 하면. 그리고 신발, 지금 신을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 지금 세 개, 로봇 청소기. 이거 털 말리는 기계, 이게 좀 많이 비싸요. 근데 저 안에를 지금 다 뜯어놨어요. 2-3천 정도 될 거예요. 어머나. 끝났지? 이 새끼야. 엄마 이거 빨리 하고 해줄게. 잠깐만 이거 빨리 해서 보내야 돼. 오케이, 끝. 일단 이거를 여기다 놓자. 아이스박스? 여보세요? 설마 보관함은 아니겠죠? 사물이가 너무 물고 가서 제가 좀 중요한 거 뭐 리모컨, 에어팟, 핸드폰 넣어놓는 케이스예요. 세상에, 맞네. 금고네, 금고. 아, 얘가 집만 이렇게 파괴를 했으면 제가 신청 안 했을 거예요. 엄마 청소기 돌려야 겠다. 청소기 개들이 저거 아... 저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 왜 이래 또. 비켜. 비켜. 비켜라. 아유 정말. 얘가 왜 이래 또 정말 오늘 미쳐가지고. 왜 이래 정말. 제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갑자기 와서 막 마운팅을 해요. 고마워요. 사모라. 우와, 저거 뭐야? 물을 뜯은 거예요. 소파가. 또.
저거는 좀 문제인데. 베개에다가 그냥 얼른 얻다. 갖고 와. 민망하죠. 근데 자식인데 제가 때릴 수도 없고. 희한하다. 얘가 사람을 보면 미쳐버려요. 반갑다는 표현이 과한가 보구나. 반사한테 도망갔어. 자, 가. 방으로 가. 지금. 왜 진짜 왜? 왜? 어이구, 펜스를 뚫었어? 야, 에너지가 뭐. 초보가 리트리버 키우면 딱 저 모양인데. 일단 손님이 못 오세요. 겁이 나서 막 달려들으니까. 아이고. 무슨 자꾸. 아이고 아이고. 미친. 저러면 진이 빠질 텐데. 산책 갈래? 사물이 어여 갈 거예요. 산책? 기다려. 아유, 저리.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아니, 마스크 쓰고. 저리 가. 아이고. 물려는 의도는 아니고 흥분을 하면 그렇게 마스크를 물어봐요. 엄마 귀 찢어질 뻔했잖아. 기다려. 갈 거야. 야. 이거 빨리 간 게 아니죠? 보호자님 넘어지신 줄 깜짝 놀랐어요. 와. 폭풍이 관찬데? 미쳐가지고. 아, 또 다른 문제는 산책이에요. 산책. 제가 통제가 안 돼요. 괜찮으세요? 뭐 어떻게? 어떡해. 아니 이거 어떻게? 누가 말려? 내가 가서 나도 말려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어디 가세요? 어머니.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왜 이러는지 몰라. 엄마 힘들게 깜짝 놀랐잖아.
아 진짜 지금 황천길 문학까지 같았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아니 얘가 갑자기 응고해가지고 왜 이렇게 뛰어갔어. 엄마 힘들게.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앉아. 삼아라, 다 기다려. 제가 진짜 3월이 산책시켜주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너무 해주고 싶은데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자꾸 끌려다녀서 버틸려고 하는데 아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팍 앞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 나름 요령이 생기신 것 같은데. 삼아라 삼촌 왔다. 누구시지? 산책 삼촌이세요. 삼촌. 애가 힘이 너무 좋고 제가 끌려다니고 막 다치고 하니까 위험해서 산책을 좀 시켜주는 그걸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산책 삼촌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아 산책 삼촌. 가자. 삼물이 가자. 삼물이 어에 가자. 좀 안정적인데 많이? 삼촌이 딱 등장을 해버리니까 너무 수월하고 진짜 하루에도 한 100번도 나가죠. 삼촌이 끌어주니까 내가 좀 낫다. 가자 삼물이. 저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산책을 좀 도와주는 분들이. 기다려. 들어가. 아이고, 기다려. 거기 있어. 아이고, 정말. 기다려. 거기 있어. 엄마 해줄게. 기다려. 아, 발 닦아줄게, 엄마가. 어이구, 애기. 그런데 저렇게 못 있는데. 왔어. 어이구 더워. 자, 됐어. 이리와. 잠깐만, 발만 말리자. 말리고. 잠깐만 있어. 삼아리 좋아요? 좋아요? 삼아리 해피해요? 왜 그래 또? 정말. 2-3천 정도 될 거예요. 아, 저희 아들이 다른 친구들과 달리 발육이 좀 늦었어요. 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못 걸어주고 이래서 얘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줄 그런 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3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이가 와서 아들내미랑 같이 3월이 좋았어요? 뭐 맛있었어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말도 더 빨리 늘고 얘가 많이 좋아졌어요. 강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이 있잖아, 그 따뜻함. 그걸로 얘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삼월이한테 너무 고맙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삼월이 엄마입니다. 제가 삼월이는 저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어요. 질 거고요. 좀 행복하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네,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